안녕하세요. 건강보따리입니다. 어떤 암이든 암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어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땐 이미 암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듯 암은 예고 없이 진행되는 질환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몸은 암에 걸렸을 때 신호를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고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자신의 몸을 잘 살피는 습관을 들이면 조기 발견이 충분히 가능한 암. 특히 이번에 MBN 청기누설에 암의 징후를 일찍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소개돼 화제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손. 이런 손의 생김새만 봐도 우리 건강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뇌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두 손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신체의 다른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경락, 혈관, 신경 조직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손만 잘 들여다봐도 암을 예측할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손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암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1. 유방암.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오게끔 한 다음 검지와 약지의 길이를 확인해 보았을 때 약지보다 검지가 긴 여성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될수록 검지가 발달하며 이에 따라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2. 전립선암.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오게끔 한 다음 검지와 약지의 길이를 확인했을 때 약지보다 검지가 긴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증가했지만 약지보다 검지가 긴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가능성이 33%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폐암. 영국 암연구소에 의하면 양손의 검지 손톱을 서로 밀어내듯 눌렀을 때 손톱 사이로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긴다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이 곰봉처럼 뭉툭해지는 일명 곰봉지 현상이 나타나면 폐암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에 종양이 생겨 원활히 산소가 신체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손끝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렇게 부풀어 오른 손가락 모양이 마치 곰봉 같다고 하여 곰봉지라고 부르는데요. 폐암이 진행된 환자들의 손끝을 보면 곰봉지처럼 변한 것을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곰봉지는 두 손톱을 맞대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손톱은 두 손톱을 맞대어 보면 다이아몬드의 모양으로 공간이 생기지만 곰봉지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곰봉지 현상은 실제 폐암 환자의 29%에서 보고되었으며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는 무려 35%나 흔하게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체의 축소판인 두 손은 전신 건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데 손의 색이나 손 모양을 봐도 암을 비롯한 우리 몸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손에는 말초신경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모세혈관과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혈액순환, 신진대사 문제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손가락 모양 하나로 미리 알 수 있는 암 징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일매일 내 몸을 체크하며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